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의 보조기기 의지 관련 제도가 정비됩니다. 장애인 의지급여 기준액이 인상되는 등 여러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어떠한 점들이 개선되는지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의지급여 기준 금액이 평균 22.8% 인상되고 관련 제도가 개선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3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의지급여 기준 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되며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 가격 추이를 분석해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리 빈도가 높은 넓적다리 의지 소켓과 실리콘 라이너 등 5개 품목에 대해 의지 소모품 급여가 이뤄집니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 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과 검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